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더 워킹 데드 무인지대라는 게임으로 애플레이어를 통해 돌리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딩을 받음과 동시에 영상이 나오고요. 영상은 강제 종료, 영상이 나올 때 강제 종료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다시 볼수 있어요. 용량이 277로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약간 큰 편인 게임이죠. 저 워킹데드에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워킹데드 스팀 게임만 좀 해봐서 스팀 게임은 굉장히 재밌게 했기 때문에 흥미가 생겨서 받았습니다. 애플레이어에서 할수 있는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죠. 어우. 야, 되게 본격적인데 분위기도. 알피지 요소가 섞인 게임이라고 해요. 기존의 스팀 드라마 형식 게임이랑은 많이 다르게. 잠깐만요. Stick a blade right through their skull. 쟤 사오는 거 맞죠? 아니, 잠깐만 트위치 방송화면이 많이 느린데? 시차가 많이 큰데, 시차가 2분이 넘는데요?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턴제 게임인 것 같네요. 한번 해보죠. 딱 설명 그게 안 나오는데. 넥스트. 서로 한 턴씩 움직인 다음 전투를 한다. 어우. 좀 게임이 많이 느낌이 다른데? 게임이 이래도 되나? Get ready for trouble. 상대 턴. 어떻게 가야 되나? 이동, 이리 알려주냐, 아직까지. 때리고, 한칸 앞까지 가면 무조건. 제한 같은 거 없어, 거리 제한? 영상이랑 다르게 게임 수준이 좀. Got 'em all. Come on, let's go. 자, 가자. 근데 싸우지도 않고 가냐? 이동해 줍니다. 셋다 시칼로 좀비를 막 제압하는. 아, 거주지다. 아까 더빙이 됐던 것 같은데. 자, 뭐 건설 관련된 음식. 안에서 통조림이 나오는 마법 좋습니다. 어우, 생존에 관련된 것도 하고 차도 만들어 줍니다. 퀘스트 받는 건가? 180으로. 식량이 있어야지 이동이 되나 보네. 자, 가보죠. 튜토리얼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서 이해할 것이 저런 문제없이 진행이 되네요. 자, 해보죠. 본격적으로. 일단 아까랑 같은 3명 멤버고요. 돌아가면서 뭐 하는 것 같죠? 이렇게 가서 그냥 때려도 돼?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달려가서 죽여버리는데? 자, 반응 안 하죠? 아, 위가 한번 표시가 떠야지 반응을 하나 본데. 받았습니다. 이건 뭐야? 자, 나가죠. 세 명. 당장은 뭐 딱히 뭐랄 게 없네. 제가 알기로 워킹데드 자체에는 특수 좀비 같은 게 없는 걸로 알거든요. 다른 레프트 포 데드 2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 좀비 같은 게 없고 뭐 레지던트 이런 식 그런 괴물이 없고 인간들끼리 좀비들 사이에서 좀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인 걸로 아는데, 식량이랑 돈이 나왔습니다. 돈이 있긴 하네요, 게임에.
집으로 가서 이런 종류만 나오면 약간 좀 게임 이상해질 텐데. 15초. 뭐야? 아, 빨리 한 걸로 한 건가? 시설 되게 많아요. 여기서 아직 이거를 눌러주면 강화를 훈련시킬 수 있는 건가? 아, 그러면은 아, 다 마음에 안 들게 생겼는데. 얘로 하죠. 이름이 맞습니다. 트레이닝을 해서 전투능력이 올라간다. 20초 걸린다. 아, 되게 잘 만들었네. 자, 이걸 눌러도 되는구나. 지금은 괜찮네요. 튜토리얼에서는 레벨업. 아, 자, 다음 맵으로 가죠.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식량이구나. 얘네 밭이 있으면 굳이 사냥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토마토 어차피 사냥해도 토마토 나오면 그냥 토마토만 먹고 살지. 왜 나가는 거야? 싸고 싶어 나가는 거? 업그레이드를 하든 안 하든 다 한방이에요 일단은. 열어주고요. 파밍 다 해줍니다 이렇게. 되게 느리죠? 이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이거 열고 넌 돌아가고. 세 개를 여는 됐다. 아이씨 많이 밀렸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였으니까. 재료도 얻어서 기지를 구축하는 건가 보다. 자, 기지가 아니죠? 아, 한 부르는 거구나. 어? 약간 좀 애매한 게 나온 것 같은데? 메모리 킥 나왔는데. 나가죠. 시작 183에 데미 47? 그리고 공격이 근접이 아니라 원거리 모양이 나왔어요. 자, 이따가 이거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돌아가. 강화 하자. 좀 많이 약한 거. 아, 이거 체력은 되게 높네 또. 신기한 게 일단 업그레이드 좀 해주죠. 트레이닝을 해서 흑형을 올려주겠습니다. 야, 세 보인다. 경찰 같기도 하고. 20초면 된다. 금방이네. 자, 다음 거 하러 가죠 그 사이에. 아, 멤버를 교체할 수가 있다고? 7초만 있다가. 자, 들어갑니다. 이게 스태미너 역할을 하는 거고. 아, 좋습니다. 아, 노래도 커. 아니, 뭔가 컬이 장난 아닌데. 아, 이게 캐릭터 그래픽도 괜찮은데 약간 위에서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느낌이. 잘 맞는 것 같은데. 때리자. 보통 이런 거 방망이 같은 걸로 때리면은 잘 듣지 않을까요? 좀비인 상대가 기절한 거죠? 별 모양은 다 제거해 줍니다. 아무것도 한 방이니까 뭐. 기절한 거 뭐 알아 잡을 테고. 단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죠. 모아주고 때려주고. 어디로 가는? 여기로 가는 건가? 다시 턴. 지금까지는 맞을 일이 없어서 그다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넘기고. 이 행동 점수가 따로 있나 보다. 걷기만 하면은 빠져나간다면서 행동이 있네. 먼저 하나 까준 상태로.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이거 가챠 나왔죠? 무전기로 더 하라고?
야, 많이 해주는데 무기다. 별 3개짜리. 아, 저것보다 야구방망이가 세 보이는데 솔직히. 상대도 좀비고. 돌아가서 그럼 보죠. 아, 음식 해주고요. 자, 업글. 오케이. 다른 사람 업글 할 건데 이제 이 정도 멤버 나왔으니까 얘 이제 업글 해주자. 아저씨, 아저씨가 열심히 해줘야지. 건설 뽑긴 뽑기 한번 뽑아보죠. 이번에도 아 좀 약간 못매섭게 생겼는데. 한 번 더. 공격. 네 개. 이게 등장인물인가? 야, 드라마 위드 그런데 등장인물인가? 아, 건설 하나 더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없어. 이건 뭐야? 창고야? 나 뭐 건설해 둡니다. 음식도 많이 있고. 사냥하러 가죠. 이제 장비된 칼을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좀 이상한데? 나 잠깐만요. 아까 그 아저씨 어딨죠? 일단 그 별 4개짜리 아가씨가 없는데 아저씨인지 아가씨인지. 장비를 바꿀 수 있다. 예, 장비 44 바꿔줍니다. 아무래도 야구 분배가 세 보이네. 근데 이거 인게임 장비 모습이 바뀌나? 장비 모습도 바뀌나 본데? 장비 모습도 바뀌어. 되게 잘 만들었다. 자, 가죠. 뭔가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은데 퀄리티가 높은 게 티가 안 나. 뭐야, 여기까지만 가면 돼? 아, 안 보여서 못 때린 거였어? 파란색은 그거네. 파랭테틱스 그런 느낌이네요. 시야는 공유되고요. 나루토처럼 간 다음에 보내주고. 공격이 되는 거죠? 오, 야, 뭔가 크리티컬? 기절? 아, 기절 아니야. 아저씨 큰일 난 것 같은데? 자, 내 턴. 일단 뭐 그래도 제거하죠? 아, 가서 때리고. 크리티컬? 그치! 좀비가 이런 칼에 죽는다는 게 신기하다. 여유롭게 깨겠는데? 뭐 부상 입으면은, 데미지 입으면은 뭐 쳐줘야 되나 한번? 뭐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게임이 무난해요? 얘 일단 잡고 얘를 때리게 하고. 근데? 아, 한 방에 안 죽을 줄 알고 보낸 건데. 얘 잡게 하고요. 조사할 건덕진 없죠. 갑니다. 굿. 이게 확정으로 이게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던전 지나고 생존 구역 바꾸는 되게 잘 짜여져 있는 뭐 기본적인 게임인지 게임인데 약간 다른 게임이랑 다르게 많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게임인데 다른 것도 좀 보죠. 뭐야 이거는. 아, 캠핑카 업그레이드. 이거는 아, 창고야? 너는?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처음에? 레벨업. 이건 뭔데? 회복시설이야? 아, 죽은 애들 회복하는 건가 보다. 엑스컴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강화도 해주는, 이렇게 여기서도 강화가 되네요. 강화 할 수 있는 애들 강화해주는 거. 한 번에 한 마리밖에 안 되고요. 아, 한 사람밖에 안 되고요. 무기고도 있네. 야 진짜 없는 게 없네. 예, 빨리 빨리 해봐. 보자. 변하는 게 없는데? 강화해주는 건가? 아 데미지 업이야? 야, 얘 말고 다른 그 검은 약간 어스신 같기도 하고. 이 방어구 레벨 2가 돼야지 해방된다. 해보자. 업그레이드해보자. 어디서 어디서 아 아직 부족해? 아... 아 아직 부족하네. 레벨 6이어야 되네. 레벨 5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유형의 게임이네요. 워킹데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워킹데드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등장인물 다 외우고 있는,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재밌게 하겠는데, 아 뭐 모르고 있어도 재밌긴 하겠어요. 잘 짜여져 있어서. 아는 사람도 재밌게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게임이라는 거 알 수 있었네요. 잘 만들어진 게임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해보면은 재밌게 즐길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